안녕하세요. LA 누리고입니다. COVID-19 때문에 아직도 많은 분들께서 확진자와 의도하지 않게 접촉한 후에 갑자기 상대방이 확진자였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굉장히 당황스럽고 심적으로 불안하여 빨리 본인이 코로나에 감염되었는지 확인하기를 원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정식 코비드 검사인 PCR 테스트를 받으시기 위해서는 예약을 한 뒤에 예약 장소에 가서 테스트를 받고 검사 결과를 기다려야 하므로 통상적으로 빨리 해도 24시간에서 48시간 정도는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들도 자가로 쉽게 검사할 수 있는 COVID-19 래피드 킷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래피드 테스트 방법 중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엔티진 테스트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앤티바디 테스트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항원과 항체 테스트입니다. 엔티진은 항원 테스트로서 항원은 면역 반응을 자극할 수 있는 분자로서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코 속 안의 샘플을 채취를 통해 이루어지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엔티바디는 항체 테스트입니다. 항체 검사는 혈액이나 혈청에서 항체를 검출하여 사람이 이미 감염에 노출되었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방법은 엔티진 테스트와 PCR 테스트로 하는 방법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럼 먼저 엔티진 테스트 킷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킷을 보시면 구성이 면봉, 테스트 스트립, 시약통, 그리고 시약통을 연결하는 파이펫 팁 총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샘플 채취를 위해 면봉을 코 안으로 넣습니다. 이때 반드시 목을 약간 뒤로 젖히고 면봉을 넣는데 중간 비도를 통해 코끝자리에 닿는 부분 약 2.5에서 3.0cm 정도 코 속으로 넣은 뒤에 약 5초에서 10초간 돌려줍니다. 그 다음 면봉을 시약이 담겨있는 시약통에 넣고 시약과 면봉이 묻어있는 샘플이 잘 섞일 수 있도록 10에서 15초간 돌려줍니다. 그 이후 파이펫 팁을 시약통과 연결을 한 다음에 테스트 킷에 시약 3방울을 떨어뜨려줍니다. 약 3에서 5분 정도 경과 후에는 결과가 나옵니다. 임신 테스트기와 거의 흡사한데 C는 컨트롤을 의미하며 T는 테스트를 의미합니다. C는 대부분의 항체를 인식하며 T는 코로나의 양성 테스트 반응이 나올 경우에만 줄이 나오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한 줄이 나올 경우에는 음성, 그리고 두 줄이 나올 경우는 양성을 뜻합니다. 다음으로는 정식 기관을 통해 테스트하는 방법인 PCR 테스트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엔티진과 똑같은 방법으로 면봉을 코 속에 넣고 5초에서 10초 정도 돌려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반대쪽 코도 같은 면봉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5초에서 10초간 돌려주어 샘플을 채취합니다. 샘플 채취를 한 면봉을 테스트 킷 안에 넣고 끝부분을 부러뜨려 준 후에 뚜껑을 닫아줍니다. 그리고 테스트 킷 위에 반드시 이름과 샘플 채취를 한 날짜 등을 적어줍니다. 그리고 스페시멘 백 안에 넣어줍니다. 검사한 테스트 킷을 레버토리에 제출하면 약 24시간에서 48시간 사이에 결과를 문자 또는 이메일로 통보받게 됩니다. 테스트 결과가 음성이 나오면 다행이지만 만약 양성을 통보받았을 경우에는 반드시 주치의에게 연락을 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고 자가격리를 반드시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의 정보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세요.